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속내초 담벼락장터의 마스코트 담이에요. 제 이름 담이는 담벼락에 붙어서 이리저리 긴 목으로 구경한다는 뜻이에요. 그럼 저와 함께 속내초 담벼락장터에 대해 알아볼까요? 속내초 담벼락장터, 줄여서 속담장은 2022년 3월부터 매월 마지막 토요일에 진행되고 있어요. 7월에는 더위로 인해 물총축제로 대체되었어요. 잠시 영상으로 만나볼까요? 올해 2022년은 10월 28일 금요일, 29일 토요일까지 예정되어 있답니다. 송담장은 놀이와 공연, 체험 프로그램, 아나바다 장터, 청년 아트 마켓, 수공예 장터, 먹거리 장터로 이루어져 있어요. 먼저 수공예 장터는 마을의 수공예 작가들이 직접 손으로 만든 정성 가득한 작품들을 파는 장터입니다. 목공, 도자기, 뜨개질과 같이 다양한 분야의 수공예 작가분들이 찾아오신답니다. 아나바다 장터에서는 더 이상 안 입는 옷이나 안 쓰는 물건들을 팔아요. 아나바다는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쓰자는 뜻이에요. 체험 프로그램은 부천의 시민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활동이나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늘보의 평화 그림책 읽기, 개똥이의 마음 카드 읽기 같은 다양한 체험이 진행되었어요. 청년 아트 마켓은 부천의 청년 예술가들을 위한 자리, 먹거리 장터는 정성스러운 먹거리를 즐기는 자리예요. 공연은 다양한 부천의 예술가들이 빛내주었답니다. 잠시 영상으로 만나볼까요? 사랑이 녹아요. 사랑되는 바람에 내 마음이 녹아요. 오늘 같은 바람이 불면 하루 종일 떠올라요. 그대만. 사람과 사람을 잇는 마을장터 송담장,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가서 즐거워요.